네, 안녕하십니까. 개TV 티스타TV 함께는 초보 올스타전 16강 세 번째 경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하지원 선수 대 황진우 선수, 황진우 선수 대 하지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스 진영, 프로토스 한시 초록색 프로토스죠. 한시 초록색 프로토스 황진우 선수 그리고 5시 저그입니다. 어제 예선을 뚫고 올라왔던 하지원 선수입니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왼쪽 종족 5시 노란색 저그 하지원 선수. 5시 됐어요. 저녁 드셨냐고요? 아니, 안 먹었어요. 끝나고 먹으려고. 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저그 두 명, 프로토스 두 명이 올라와서 경기를 또 진행했거든요. 근데 어제 올라왔던 프로토스가 두 명 다 진출을 했어요. 예선전을 뚫고 왔던 분들이 원래 있던 분들을 잡고 두 명이나 프로토스 두 명이나 지금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예선을 뚫고 올라온 저그의 실력은 또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그 지지클레원입니다. 지지클레원 이제 하지원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황진우 선수예요. 이분이 원래 주종족이 저그인데요. 네, 저그인데 이제 프로토스로 주종을 바꾸기 위해서 네,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회를 진행하니까 이제 참가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참가를 하는 건데 제가 테스트를 봤었어요. 그래서 하도 지지클랜원들이 아 이 형 잘한다 막 얘기를 했던 분이라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초보인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죠. 자, 과연 어떻게 진행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링을 찍었고요. 그리고 2회 처리를 여기다 폈습니다. 그리고 3회 처리를 피지 않고 가스를 올렸어요. 이거는 하지원 선수 뭔가 준비하는 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프로브 잘 돌리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잘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살아있어야 지금 살려봐야 저글링 움직임에 대한 움직임 더 아는 건데 저글링 더 나왔습니다. 자, 저글링이 꽤나 많이 모였죠. 8개. 자, 그래도 프로토스가 안전하게 가고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그냥 이 캐논만 지은 게 아니라 캐논 짓고 게이트까지 짓고 진짜 안전하게 운영을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저글링으로 지금 압박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그분도 3의 처리 들어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모습 좋습니다. 자, 서로 간에 팽팽해요. 초보대전 치고 좀 팽팽한 경기를 가고 있습니다. 아, 차디님 별풍상에 감사합니다. 이 맵은 개인적으로 어떤 종족이 좋은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저는 프로토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토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초보대전에서는 저그가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종족 상성 따라가는 것 같아요. 초보대전은 어제도 프로토스들이 저그를 만나서 다 져가지고 저그분들이 예선을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하지원 선수고요. 그래서 프로토스전 굉장히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발업을 지금 안 찍었거든요. 아 이제 찍었네요. 잡았고요. 그 와중에 1킬 잘하네요. 하지원 선수 집중력이 살아있습니다. 프로토스 자원 500원이나 남네요. 이거 어디서 구했죠? 500원? 나도 이 타이밍에 500원 좀 갖고 싶은데 좋습니다. 앞마당 멀티 붙이고요. 네, 프로토스가 그래도 앞마당 멀티 가져갈 때 굉장히 무난했고 저그가 이쪽 멀티를 먼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빨리 붙이지 못했어요. 그거는 분명 엄청난 차질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질럿으로 한번 압박하는데 질럿 죽으면 안 되죠. 일단 스파이로 들어갑니다.
이 근데 스파이어를 들어갔다고 해서 뮤탈스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나와봤자 한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스파이어를 가면은 스커지를 몇 개 뽑으면서 오해 처리 운영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데 아지와이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로 다 죽고요. 난리 났죠? 자, 이거는 추가적인 멀티가 정말 궁금해서 가는 것 같고요. 자, 프로토스가 테크가 돈이 남는다라는 얘기는 테크가 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테크가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의 그런 찌르기 공격에 좀 많이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 하지안 선수는 뮤탈스크를 쓸 움직임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크가 느려도 프로토스도 할만하다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럿 찌르기를 저그가 어떻게 막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해처리 플레이 제가 말한 대로 오해처리 플레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한 번에 오해처리 플레이를 못하는 이유가 드론을 많이 안 째놔서 오해처리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죠. 부담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뭐 타이밍 자체를 모르니까 성금콜을 막 이따구로 짓는 건데 자 이거는 네, 프로토스한테 웃어줄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그가 해처리 늘린 거 치고 가난해요. 예,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분명 가난합니다. 이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드론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할 만한데 프로토스도 가난하네요. 왜 프로브가 없냐 얘는. 자, 그리고 캐논을 짓습니다. 스타게이트를 나중에 짓고요. 무슨 빌드죠? 무슨 빌드를 준비해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되게 애매한 빌드죠. 차라리 커세어를 안 가고 템플러테크 계열로 가면서 뭐 다카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섞어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타게이트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지상병력의 힘이 좀 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전 타이밍을 어떻게 또 넘길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하지원 선수의 심시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도 이제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만 넘기면은 하지원 선수도 할만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투게이트 질럿이기 때문에 막기만 하면은 막기만 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막을 수 있나요? 성큰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이게 뭔가요? 와, 클럽인 줄 알았어요. 왔다 갔다 춤추는 거 테크노 댄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와, 방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쑥 들어갔으면 이거 할만했거든요? 할만했는데 와, 그 마우스 실수라고 하죠. 네, 그 왔다 갔다 왔다갔다 그 춤추느냐고 지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이거는 큰일났어요 프로토스. 네, 그래도 뭐 질럿을 많이 소비는 안했기 때문에 뭐 템플러 계열과 같이 이제 사용해주면은 될텐데 네, 저그가 드론이 이제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저그가 이제 추가적인 뭐 럴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해주면서 운영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이거는? 멀티. 멀티 생각해보자. 멀티를 가져간다. 멀티를 가져가는데 저그가 히드라를 뽑고 있긴 한데 이 히드라로 멀티를 제어할 수 있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멀티를 때려줄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스피드업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정거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정거리 될 때쯤이면은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가 미리 돼있는다 그죠? 사정거리 안됐어요. 그리고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이템 플러가 보유가 되면 지금 네, 이거 잡아야죠. 이 멀티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프로토스가 멀티를 안전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할만하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좋아요. 스커지 그리고 병력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토스가 멀티를 먹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할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그분도 분명히 지금 뭐 오해처리 단계에서 견제를 다 막아냈고 운영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량은 쭉쭉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히드라이스크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또 어떤 폭발력을 또 보여줄지 그것이 기대가 되는데, 하이브테크를 올리네요. 뭐지, 드론. 네, 뭐 이거 약간 화였죠? 드론이 붙어야죠. 자, 그리고 공업 업그레이드. 방업은 안 누르나요? 아, 여기 누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병력들을 프로토스는 뽑아내고 있고, 프로토스의 멀티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또 큰 것 같습니다. 네, 돌려지지 않는다라는 점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둘 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워서 이렇게 평화로운 게임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평화롭지 않은 게임인데 굉장히 그 약간 뭐 경영 게임 같은 느낌이랄까요. 막 농작물을 만들고 이제 그 네 하는 뭐 그런 그런 느낌인데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추가 병력들이 바로 오기 때문에 막을 수 있고요.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둘 다 왜 아무 움직임이 없죠? 저그가 근데 그건 중요해요. 저그가 업그레이드를 진짜 잘하고 있고 아들에 달린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자신의 그런 화력이 폭발할 시점이 조금씩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만 1, 2렙 정도만 돼도 저글링의 그런 움직임들을 또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역기스 탕에서 보여줬던 그 SZ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까지 무난하게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게 프로토스거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이브까지 너무 무난하게 들어갔고, 프로토스가 괴롭힘이 없어요. 이거는, 아쉽네요. 예, 아쉬워요. 멀티, 이거는 깨러 가야죠. 이건 가야 됩니다. 근데 물론 가면은 사람이 공격 올 거기 때문에, 수비 병력을 놔두고 가야죠. 예, 너무 멀어가지고, 갈 거면 뭐 진로 견제라도 가던가. 저거가 배 째고 앉아버렸네요. 이거 큰일 났는데. 서로 왜 공격을 안 했을까? 서로 왜 이렇게 평화로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평화로운 게임이 아닌데, 리버 두 개나 나왔고요. 수비할 병력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이템플러 놔두고, 뛰어가는 병력들. 아, 럴코 라인 좋아요. 하지완 선수. 네. 스탑러커는 아니겠죠, 당연히. 네. 죄송합니다. 너무 과대평가했네요. 자, 쩌버, 옵쩌버가 이제 오면서 천천히 싸워봐야 될 텐데, 이 하이브테크가 올라간 이 상태에서 지금 프로토스가 힘을 발휘하기 좀 힘들거든요. 아, 질럿부터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이거는, 그쵸, 오다가 저글링한테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저글링. 터널 뚫고 들어옵니다. 사이우스톰 헛방 지렸구요. 아니, 저글링한테 쏘야지, 저글링한테. 아, 오늘 프로토스, 역시나 프로토스들이 좀, 네,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이브를 가면은 프로토스들이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토스를 해서 저그를 상대할 거면은 하이브 전에 승부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너무 상대를 가만히 놔뒀어요. 황진우 선수가 가만히 놔뒀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됐는데
자원이 1500 남고 있고요. 가만히 너무 놔뒀어요. 저그가 크는데 막아야 되는 게 프로토스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괴롭혀야 돼요. 저그를 계속 견제로 괴롭히고. 왜 커세어 리버, 커세어 다크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저그를 괴롭히지 않으면은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프로토스는 저그가 미친 종족이라 프로토스한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할 때 강하게 좀 때려주는 플레이가 필요했었는데 너무 상대방을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이게 할 게 없어졌죠. 견제가 없어서 지금 저그는 마음 편히 지금 럴커, 디파일러 뭐 이런 거 뽑아내면서 버티고 울트라이스크 나중에 띄우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글링만 오지게 찍고 지금은. 제가 아까 엽기스 타할 때 보여준 것처럼 SZ 연라 찍으면서 가스 모아뒀다가 울트라이스크 한 번에 뽑아내면 돼요. 이건 뭐죠 이거는? 스커지 이거 실수 같은데요. SZ를 누르려고 했는데 SS를 눌렀다 라는 거. SS 실수죠. 저도 가끔 합니다. 네, SS 실수 자주 하죠. 예. 자, 일단은 쭉쭉 찍어주고 있고요. 리버까지 와서 일단은 동화라는 프로토스의 한방병력 강력하긴 합니다. 자, 저글링들 막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황준 선수가 여기서 추가 병력을 좀 더 보내가지고 이쪽 라인을 좀 뚫어내서 맞바다를 격파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 리버가 맞아요! 리버 맞아요. 리버 맞으면 안 돼요. 어디가 리버가, 어디가 리버가 걸어가네. 리버 점사라고 있고요. 지렸고요. 스케로 그래도 쏘고 죽었어요. 좋아요. 자, 밑에서 아이스크림 됐고요. 아, 이게 근데 진짜 그냥 해처리해서 저올리바 찍어내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그가 부담이 덜 돼요. 네. 아, 리버 죽고 난리 났죠. 결국 프로토스는 한방병력이 계속 이렇게 없어지면은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방병력으로 끝내야 된다. 완전 저그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프로토스들이, 초보 프로토스들이 하기 힘든 플레이죠. 예. 아, GG클랜 두 명째 탈락합니까? GG클랜 우승후보라고 했는데 이게 저그가 우승후보 됐어요. 이제 프로토스 할 게 없죠. 할 게 없습니다. 졸작하다 시로 왔다고 하시는 쭈발쭈발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근데 저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SZ만 눌러도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멀티를 저그가 늘려날 때 동안 토스가 세 번째 멀티를 먼저 먹었잖아요. 먼저 먹었으면은 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먼저 괴롭힐 수 있단 말이죠. 상대방 뒤늦게 멀티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셔틀 견제나 아니면 한방 병력을 빨리 모아서 상대방 공격 가든지 그런 컨셉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는 돈이 4,000원이나 남네요. 예, 4,600원이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진 자원 다 떨어졌고요. 저그는 아직 본진 자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자원 많이 캐고 있고 이제는 울트라리스크 케이번까지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그가 더 이후에 캘 자원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 멋있다고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네요. 예. 이 한방병력을 쓸 거면 그렇죠. 셔틀 리버를 좀 같이 써주고. 그리고 원래 나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격과 멀티는 같이 해라. 보험이다 라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하는데 공격과 멀티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분명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서로 누가 더 자원을 많이 모으냐 싸움도 아니고 자원이 왜 안 주죠? 예. 자원을 좀 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프로토스가 역전을 바라보려면은 이 세 개 멀티를 먹고요. 프로토스가 먹고
저그의 그 파산 공세 울트라 리스크까지 나오는 저글링 울트라 쇼타임 그것을 버텨내면은 역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사실 멀티 견제도 좋지만 자신이 이쪽 세 개를 먹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 싸움, 중앙 멀티 싸움인데 중앙 멀티 싸움 나중에 후반 가서 프로토스가 리버로 막 자리 잡고 그러면은 또 모르거든. 그래서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저글링 하나한테 자꾸 끊기면은 답도 없거든요. 리버 자 드라곤 리버는 좀 에바죠. 지금 하이브 저글링이 들어가는데 드라곤 리버 에바죠. 이게 질럿 아콘 체제로 넘어가면서 리버를 써야 되는데 드라곤 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콘 아 지금 리버를 쓴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효과죠. 네 저글링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합은. 예. 원래 리버를 지켜주는 이 드라군드 아 앞에 있는 유닛들이 저글링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드라군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맞아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조합 시너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질럿 아콘 리버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졌죠 지금. 드라군을 뽑으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공격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프로토스가 공격을 할 때가 아니고 견제를 하면서 한 방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하면서 한 방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추가 멀티를 돌린다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 그죠. 저그가 공격하면 되거든요. 울트라이스크 보세요. 미쳤네요. 울트라 이제 그 업그레이드 암호 업그레이드만 되면 되거든요. 이거 안 했는데 아, 모르나요? 아 모를 수 있죠. 삼삼업 울트라 삼삼업 울트라 오랜만에 보네요. 네 이게 저그가 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저그를 성장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점 이것이 굉장히 또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밀고 들어가고 있는 하디완 선수 돈 남는 거를 아직 역전을 못했지만 네 앞으로는 역전을 할 겁니다. 네 아 울트라 소떼예요. 소떼 기가 막힙니다. 오늘 경기는 아까 했습니다. 아까 했어요. 자 제재 자 이렇게 돼서 저그 하지원 선수가 황진우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하네요.